생물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이러한 생물자원의 전시를 통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에너지 기술 개발 과제를 기획하는 데 있어 기술 개발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수요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아용 완구와 의류, 전기용품 등 42개가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포나 동물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CRO 분야는 신약 개발의 필수 과정입니다. 국내 한 기업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국내외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아이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특히 약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 식물과 곤충 등 생물 자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 자원의 가치를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강신일 기자입니다. 자연에서 채취되는 이 다양한 식물들은 의약품 원료로 쓰입니다. 타미플루와 아스피린 등 우리 삶에 친숙한 약들도 원료는 식물입니다. 화장품과 의류, 공산품까지 생물 자원을 활용한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신기한 볼거리의 다양한 구성까지 아이들에겐 훌륭한 교육의 장입니다. 동식물도 보고 옷을 뭐로 만드는지도 봤어요. 책에서 동물이나 식물이 약이나 연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 제3전시실에서는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생물자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물의 소중함과 생물자원의 이용, 또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알려주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식품들 그리고 뭐 화장품까지 생물 자원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실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현재 생물 자원 개발을 통한 시장 가치는 전 세계를 통틀어 약 950조 원 규모. 생물 자원을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자원의 지속적 개발과 함께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때입니다. 생소하리만치 다양하고 우리 삶에 밀접한 생물자원 활용 사례는 앞으로 이 생물자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역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 기술 개발 수요를 적극 수용해서 과제 기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기술 개발 수요 발굴에 적극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에너지 기술 개발 과제 기획에서 수요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요 발굴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산학연 개방형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수요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간담회는 공급기술 분야와 수요기술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공급기술 분야에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신규 수요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기술 분야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창의적 융복합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기술 수요는 내년 신규 과제를 기획하는 데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신규 과제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부는 2016년도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사업 공고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른 올 12월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아이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제품들도 막상 조사를 해보니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나비나 포말데하이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나오고
화재, 감전 위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유아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부적합 제품들을 적발해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쁜 캐릭터가 달린 유아용 머리끈. 기준치의 340배가 넘는 납성분이 검출된 유해 제품입니다. 여름철 아동들에게 인기가 많은 물놀이용 완구 역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유아용 제품은 완구를 비롯해 모자와 양말, 의류 등 18개. 모두 포말데히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 같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력장애, 그 다음에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 휘발성 물질이죠.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용 섬유 제품은 여름 의류인데 그 이쪽에서는 이제 pH, 즉 수소이온 농도라고 해가지고 그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 제품 24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직류 전원 장치 15개와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 7개 제품은 불량 부품으로 인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었습니다. 전기 약탕기와 전기 오븐 기기는 화상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거나 마찬가지로 감전, 화재 위험이 따랐습니다. 특히 전기 제품들은 주요 부품을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업자가 인증 당시 정상적인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지만 제품을 생산할 때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을 사용했을 때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42개에 대해서는 모두 리콜 명령이 내려지고 전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개정된 제품 안전 기본법을 통해 주요 부품을 변경한 제품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산업방송 채널A와 한국바이오협회가 함께 마련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과정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이 시험 분야에서 설립한 지 7년밖에 안 된 바이오 기업이 전 세계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북 오창에 위치한 바이오 톡스텍은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바이오 벤처입니다. 바이오 톡스텍이 담당하는 비임상 시야로는 바이오 신약 개발 과정의 필수 단계, 세포나 동물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해 임상 단계로의 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임상 CRO 가운데 국내 최대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 신뢰성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2010년 국가대표 독성평가기관으로 OECD GLP 사찰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고 지난 1월에는 미국 FDA에서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OECD나 또 미국 FDA에서 사찰을 받아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또 그래서 국내에서 신약 개발을 한 그런 모든 그 자료들이 바이오톡스텍에서 실험을 했을 경우에 해외에 미국 FDA에 등록 승인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를 쓸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기술력으로 성장을 했고요. 바이오톡스텍은 시설 면에서도 분야 최고 수준입니다. 어류를 대상으로 독성 실험을 하는 이곳에선 생물 배양과 주기적 관찰이 철저하게 이뤄집니다. 회사 전체를 컨트롤하는 제어 장치를 통해 일정한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마치 미로처럼 생긴 실험실 곳곳은 실험에 최적화된 동선을 설계한 결과고 유기적인 협업 역시 바이오톡스텍을 정상으로 이끈 힘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성장세는 직원들의 자부심과도 직결됩니다. 배웠던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요. 그전에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화학 제품에 대해서 물건적으로 사용할 줄만 알았다면 이제 그것이 출시되는 과정에 이런 유해성이라든지 위험성 이런 거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알게 됐다. 바이오톡스텍은 지난 2000년 충북대학교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충북대 교수였던 강종구 대표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던 작은 바이오 벤처는 7년 만에 코스닥 상장이라는 성장을 이뤘고 현재는 200여 명의 연구원이 함께할 만큼 커졌습니다. 연간 시험 수행 건수도 약 2000건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고
해외 시험 의뢰 건수도 30%에 이릅니다. 2011년에는 바이오 분석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임상 분석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그 기업이라든지 제약사들이 현재 세계적인 진출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바이오톡텍은 임상 시어로 분야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 원스톱 서비스로서 신약 개발 초기부터 바로 임상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수행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 회사로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바이오톡스텍의 성장 비결은 한마디로 하면 된다는 신념. 수십 년이 걸리는 인증을 단시간에 획득한 벤처의 정신력이 바이오톡스텍을 분야 최고의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그동안 권장 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비율을 의무화해 신기술 제품 판매 시장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억 원 미만의 공개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 구매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해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차 OLED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 세계 OLED 비중은 현재 7.7%에서 오는 2020년 12.2%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은 투자를 대폭 늘리며 세계 1위인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세 지원과 개별 소비세 폐지 등 OLED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수준의 스마트 공장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중소제조기업의 현실에 맞는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로드맵은 스마트 공장 핵심 기술을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 네트워크와 보안 등 4대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핵심 기술 18개에 대한 개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으로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229억 원 규모의 기업창의융합 R&D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의융합 R&D 사업은 기존의 시도별 대표 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관련 기술과의 융합을 접목한 R&D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 사업에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지역산업지원기관협의체를 통해 131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유통업계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 기간 중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주 대비 25.6% 늘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액 또한 전주와 비교해 각각 6.8%와 16.5% 늘었고 외국인 입국자 수는 8.5% 증가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지출이 2조 원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3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이 오는 10월 말까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공공기관 개혁 워크숍을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5천 명분의 일자리를 향후 2년에 걸쳐 청년으로 우선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제5차 전자상거래 수출협의회가 지난 17일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된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고령자와 시한부 환자의 특허 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자 창업 비율을 높이는 한편 시한부 환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들은 우선 심사를 통해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의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전국 166개 지역특구 중 올해 우수특구로 전남 영광군의 보리산업특구 등 9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9개 특구에는 9월 달에 열리는 지역 희망박람회에서 표창과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 영문검수와 번역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제한이 없으며 8월 2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뽐뿌 커뮤니케이션에서 웹프로그래머와 웹퍼블리셔를 채용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경력직은 3년 이상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원서 마감은 8월 31일입니다. 대연 ST에서 하반기 공개 채용을 통해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8월 31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양저축은행에서 경력 직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고 경력은 4년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원서 접수는 9월 3일까지입니다. 넥슨 네트워크스가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으며 9월 6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디프렌드에서 신입과 경력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을 대상으로 하며 원서 접수는 9월 6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건축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최신 건축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한 제23회 서울국제건축박람회가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열립니다. 코엑스 AOL과 BOL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들의 판로 확보를 위한 세택 메가쇼가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전시기간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제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코엑스 시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와 행사 정보였습니다. 생물 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점점 커지는 생물 자원 개발 시장을 보더라도 우리의 생물 자원을 잘 보존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채널 9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